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우리 보도록 합시다. 함께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을 깨닫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주실 때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 때도 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은 주의 은혜밖에 없었고 성령의 깨달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이 귀한 말씀들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함께 하시고 늘 부족한 종에게도 지혜의 말씀 연서와 지식의 말씀 연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도 동일한 성령의 감동이 힘있게 역사하셔서 마음껏 전하게 하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양질의 말씀들 하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후 시간 나른한데 주님께서 각 사람의 육체까지 붙잡아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것은 예, 사도 바울이 예,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십자가 도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예, 인간의 눈으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엄청 능력이 많아가지고서 우리를 이렇게 끌어당기고 이렇게 하는 분이라 생각하는데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힘없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하셔가지고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간섭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좀 알고 있지만은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해줬다는 이 예수는 잘 몰라요.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념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자체가 예, 우리를 죄에서 먼저 구원하는 것이 먼저 주어지잖아요. 그치? 우리가 죄 아래 빠져있는 자들을 죄에서 건져주는 거. 그래서 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가 우리에게는 구원주가 되신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십자가도를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십자가도 자체가 뭐냐면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건져내 주신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도를 전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일련의 그런 과정들은 바울의 실력이 아니고 그것은 곧 뭐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자체가 인간들에게서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몇 절이냐 보세요. 자, 8절 보세요.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지혜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지혜는 무슨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인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로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예수를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해서 인간 쪽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인간 쪽에서 신을 만날 수 있는 없어요. 길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와 주셔야죠. 철저하게 뭡니까? 시작도 은혜고, 우리가 그 뭡니까? 구원을 받는 것도 은혜고, 구원을 현재 이루어가는 것도 은혜고, 구원을 장차 이루는 것도 은혜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아, 내, 우리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하셨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라. 그러니까 이걸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뭐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돼 있죠. 사랑은 깨닫는 거 비례만큼 나와요. 비례만큼. 아이들이 부모님 사랑하는 거하고, 서른 살 때 부모님 사랑하는 거하고, 나중에 50, 60 돼가지고 부모님 사랑하는 건 달라요. 내가 부모 나이가 됐을 때 부모를 아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됐을 때 부모님을 좀 안다니까. 그러나 내가 부모 나이가 됐을 때는 또 부모님은 더 위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나이가 또 안다니까. 그만큼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알고 하나님 은혜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만큼 알았다고 이게 다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지금 내가 다 알았다고 그런 금방 떨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요번 들었다고 해서 아, 그 말씀 요번 들었으니까 다 들었지 옛날에 했던 거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늘 말씀들은 새로운 각도로 또 예, 말씀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말씀의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는 얘기죠. 그건 곧 뭐냐 하나님 은혜를 또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쫄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담아낼 수 없이 역설적으로 일한다. 그래서 세상에 미련하고 천한 것들을 택해 가지고 와서 그렇다고 해서 바보들 택해서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적 자랑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인간적 자랑을. 그래서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약하고 천한 자들을 들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하고 천한 자를 들어 쓴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그거 하나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 입은 자들을 위해 가지고서 그렇게 말씀한다. 그게 9절에 그러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비껴가는 식으로 일을 하는 것은 그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만 알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아느냐?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에요. 그게 성령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다시 10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같이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 한다? 통달하신다 그러죠. 통달하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성령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만이. 그럼 그 성령은 누구에게만 주신다? 자기 백성에게 주시죠. 요걸 알려면은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의 두 가지 사역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이 있고 거듭나게 하는 성령이 있고 그 다음에 은사적으로 오는 성령이 있어요. 이걸 제가 N성령과 에피성령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N성령은 뭐냐 이거는 자기 백성들에게만 가는 거예요. 이거는 거듭나게 하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보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인쳐주는 성령이 그것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에요. 이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뭘 하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한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거를 어떻게 봅니까? 립서비스로 예수님 주님이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라고 시인하게 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이 자기의 구원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꾸만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맡기는 삶이 이루어져요. 그게 끌려가는 것이라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하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붙잡히면 온전해지고 성령에게 붙잡히지면 신령해지는 거예요. 아멘? 예. 지금 오늘 이 본문 내용이 그러잖아요. 12절 보세요. 12절 볼것 같으면은, 예,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나. 그 신령한 일이 있는데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그러죠. 그럼 신령한 일은 무슨 일이에요? 신령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 언약을 볼 것 같으면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라도 하나님께서는 곧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무엇만 깨닫느냐? 성령께서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신령한 일들을 뭐냐? 신령한 것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그러죠. 저희에게는 뭐하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깨닫게 하고 하는 것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그러한 식으로서 일을 하는 것들이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N성령, F성령이 설명하다 말았는데 N성령은 자기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성령이고 이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이고 이걸 아들의 영이라 그럽니다. 그럼 아들의 영은 누구에게만 준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볼 것 같으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보내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보내준다. 그 얘기를 뭐냐면은 갈라디아 4장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원래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잠시 동안 율법이라는 청지기 아래 두었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셔가지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하고? 속량을 하시고 율법 아래서 속량된 그들에게 너희들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쳐주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곧 뭐냐? 아들의 영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이 오는 것이 이 아들의 영이 성령인데 그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달라요.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 중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을 주라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고 예수를 선생으로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선생으로 따랐죠. 선생. 그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저 뭡니까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제자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잖아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 내려가다가 세상 사람들은 날 뭐라 그럴 때 이렇게 물을 때 베드로가 대표로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나 선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날 뭐라 그러는데 이럴 때 베드로 고백이 있잖아요. 다 같이 시작.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베드로 고백이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고백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딱 짚어주잖아요.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주로 아는 것은 너희들 실력이 아니고 저 위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준 거야. 내 아버지께서. 응? 왜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알려준 줄 아느냐? 내가 주라는 걸 알려준 줄 아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들에게 알려줘. 아버지 것을 가지고 알려주잖아요. 그 아버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가지고서 받은 것이, 야, 이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란 걸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 있단 말이죠. 나는 아버지께로 와서 말씀을 가지고 저들에게 주었사하며 저들은 이 말씀을 받았사옵고, 근데 이 말씀이 저들은 아버지께서 온 것인 줄 알았사옵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저뭐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 아는데, 이 성령은 누구에게 오느냐? 아들에게만 오는데, 그 아들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사역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니는데 다 주라 그랬어요? 아니라니까. 다 선생으로 다 쫓아다니고 선자를 쫓아다닌 거예요. 그들은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나요. 떠난다니까. 거기 우리 안에 내주하는 엔성령이에요. 엔성령. 그 다음에 에피성령은 뭐냐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신자 불신자 따지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누가 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하신다니까. 근데 그 성령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신자 불신자 따지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성령을 입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옷을 입듯이, 입고 벗듯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은 가룟 유다도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가지고 뭐를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했죠. 그죠? 했죠. 응? 구약에 사울왕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성신의 사람을 봐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죠? 그것이 곧 뭐냐. 이게 에피성령이라. 왔다 갔다 하는 성령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뭡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한다고 해가지고서 그 자체에 빠져있으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엔성령과 에피성령에 관한 이야기면서 성령이 성령께서 일하는 것과 마귀가 성령을 빙자해서 일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마귀는 보세요. 항상 뭐냐, 본질을 가지고서 비본질을 비본질을 가지고 본질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일컬어서 거짓에 뭐라 그래요? 압이라 그러죠. 거짓의 압이라 그러죠. 거짓말을 하려면 그럴듯해야 돼요. 아주 달라야 돼요. 그렇죠. 그럴듯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반대를 뭐라 그런다? 적그리스도라 그러죠. 이것은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는 아주 나쁜 놈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비슷한 짝퉁으로 하는 거. 요즘 그 명품들은 짝퉁 있잖아요. 그죠? 짝퉁이 완전히 다르면 산다, 안 산다? 안 사죠. 아주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마귀는 항상 그러거든요. 비본질을 가지고 본질을 가리는 일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는 뭘로 뭐를 가렸다? 선악과로 생명과를 가렸다 그러죠. 그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선악과에 있어요? 생명과에 있어요? 생명과에 있어요.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과를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마귀는 어떻게 와가지고 있어요? 선악과를 가지고 생명과를 가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항상 그렇게 일을 해왔다니까. 마귀는 어느 시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고, 그 마귀가 방해할 때는 어떤 식으로 방해하느냐? 그럴듯한 것 가지고 방해를 한단 말이죠. 그럴듯한 것 가지고 방해를 하는데, 그 그럴듯한 것이 뭐냐? 갖가지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이라니까.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보세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뭐냐, 그리스도만 가리면 돼요. 그리스도만 가리면 되고. 그럼 그 그리스도를 가리는 것이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가리면 돼. 그럼 복음을 가리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가리느냐?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가리는 거예요.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그것이 곧 뭐로 나타나냐? 기적과 이적과 기사 같은 이런 일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어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걸 가지고 훅 하지 마시라고. 그거는 얼마든지 마귀도 할 수 있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병 고치는 거예요? 아니죠. 기독교의 본질은 마귀 쫓아내는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언약을 믿는 거.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말씀 위에 것을 가지고서 말씀을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교회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일을 통해 가지고 말씀 듣는 걸 가리는 식으로 일을 하게 한다니까. 또 다른 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기적을 병 고치고 하는 이런 기적 같은 걸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는 일들을 한다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봅시다. 9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같이 봅시다. 같이 9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귀도 사용을 한다 그랬죠. 그죠? 마귀도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를 사용해 가지고서 어떤 일을 하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 이 얘기는 진리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렇죠? 요한복음 17장에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진리고 아버지께서 진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뭐를 쓰느냐? 마귀를 가지고 들었었는데 그 마귀가 무엇을 하느냐? 기적을 가지고 동원을 하는 거예요. 기적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자 보세요. 자 보시라고. 악한 자의 임함은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악한 자를 허락하는 것은 그 뜻이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에게 임한다 그래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러죠. 그죠? 그럼 이것을 공식으로 말하면 멸망받을 자들은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쫓아가는 거예요. 멸망받을 자들은. 아멘? 그럼 보세요. 그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니 이는 저희가 뭐를 받지 아니했다? 진리의 사랑. 다른 말로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하며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뭐 했다?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귀의 종들을 일으키는 것은 누구를 미혹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멸망받을 자들인데 그 멸망받을 자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무엇을 사랑해요? 표적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꾸 어떤 능력을 쫓아간단 말이죠. 지금 이 말이 이해되죠?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은 항상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서 있어야지 말씀이 아니고 다른 어떤 표적을 쫓아가면 안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되기로 구원받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보내줬는데 이 아들의 영은 우리 안에 N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인치는 성령인데 이렇게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계속해서 언약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 산다니까. 이게 붙잡혀 있다니까.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쳐지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 성령의 은사 에피성령을 가지고서 일할 때 어떤 거냐? 사람들이 거짓 것에 쏘가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사람들을 가장 이렇게 미혹하는 수단이 뭐냐면은 기적이에요, 기적. 인간들은 초월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이것은 신이 일으킨 사건으로서 믿는다니까.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초월적 사건을 가지고서 진짜 신이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근데 마귀는 그걸 가지고서 가짜 신을 추종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 진리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다 넘어가게 돼 있죠.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거짓 선자는 뭐를 들고 나오느냐?
기적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기적을. 응? 여러분들 이 기독교 신앙 안에 교회 안에서도 가장 이 신앙을 왜곡시키고 성도들의 신앙을 말씀에서 이탈시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기적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기적 행하는 사람들. 기적을 행하면은 사람들은 기적을 행한 사람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제가 묻습니다. 성령께서 일으킨 은사일 것 같으면은 그 성령의 은사는 누구를 지향하도록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도록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비록 어떤 능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통해 가지고 그 성도를 누구에게로 인계를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짓 영에 사로잡혀가지고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기적을 행하는 나 자기를 쫓으라 그런다니까, 자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기적을 행한 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종은 그걸 알아요. 이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배를 고치고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야, 이거 왜 우리를 보냐? 이거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 나사렛 예수가 했어. 나사렛 예수가. 내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나사렛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이지 너희들 내 꼬붕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라니까. 아멘? 아멘. 얼마든지 능력 행할 수 있어요. 기적 베풀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적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사를 돌려야지 그것이 옳은 것이지, 그걸 가지고서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것 같으면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건 틀렸다니까. 이거는 거짓령이라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후서가 그 얘기예요. 악한 자의 이 마음은 그러잖아요.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속한 자들을 풀어놓는 이유는 뭐냐? 고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뭐하냐? 추수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비유를 이야기를 할 때에 거짓 선자들이 한두 명 일어난다. 많이 일어난다.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뭐하냐? 거짓 기적으로 가지고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러는 거예요. 미혹한다. 미혹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깔끔하게 속이는 것이잖아요. 그죠? 속이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속에 진리가 없는다는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행한다, 뭘 한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 그런데 그 넘어가지 마시라니까. 또다시 말합니다. 마귀는 항상 뭐하냐? 비본질을 가지고 본질을 가리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신앙의 본질은 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어떤 식으로 가리느냐? 기적을 통해서 가리기도 하고, 또한 뭐냐?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일을 통해 가지고 가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일이 목적이 되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내가 교회에 열심히 되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런 일들을, 이걸 일, 그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을 했을 때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지. 이게 이해되나 안 되나 지금 모르겠지. 지금 제가 방언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을 하는 자들에게 자연적으로 파생돼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봉사니, 충성이니, 섬김이니,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보세요. 교회 일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교회의 본질은 뭐냐?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됐을 때에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뭐로 나타나느냐? 다양한 일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 볼 것 같으면은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보세요. 몇 절이냐면은 12절입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뭐예요? 주신 것이에요. 것들이에요.
것들은 뭐예요? 것들은 저것들이에요? 것들이 뭐예요? 복수죠? 그죠? 단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니고 것들이에요. 아멘? 이 얘기는 뭐냐? 단수와 복수가 같이 있는데 단수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이걸 은사라 그런다니까. 은사. 이해돼요? 그러니까 성도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에요.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 속에 하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독자적으로 띄내면 안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경홀히 여기고 일을 열심히 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일에 열심히 근원이 어디냐? 그 사람 것이 돼버려요. 그 사람 것이. 성도들이 하는 일의 근원은, 그 열심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 일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는 그것이 내 의로 했어요. 내 의지로 했다니까. 율법 아래에서.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자기 힘으로 삼고 자기 의로 삼게 돼 있어. 그건 내가 했기 때문에. 여기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 것이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 아래 들어올 것 같으면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율법 아래서 행하던 그 일을 그대로 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하는데 그 일을 율법 아래서는 내가 했지만 은혜 아래서는 이 일을 하게 하는 동력이 뭐냐? 하나님 은혜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사람은 여기에 나타난 일들은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다니까. 이걸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러냐? 믿음이 일으키는 행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요런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죽은 것이고 귀신의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귀신의 믿음도 있어요. 그 귀신의 믿음은 뭐이다?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일으킨 것이 없는 것이 귀신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동력이 돼가지고 일으킨 사건은 그 일을 하고 나서 누구를 자랑하느냐?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다? 예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잖아요. 안진뱅이 분명히 고쳤, 누가 고쳤어요? 안진뱅이를 고친 게 누가 고쳤어요? 아니, 실제로 고친 게 누가 고쳤어요? 베드로 요한이 고쳤죠? 그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베드로 요한을 볼 거 아니에요? 와, 저 사람 능력 있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내가 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다, 이거 예수님이 했다, 그럽니까? 예수님이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행한 그 행함 자체는 곧 뭐냐? 믿음이 일으킨 행함인 거예요. 아멘? 그럼 베드로는 그 행함을 통해서 누구를, 그 출처를 알려주는데 그 출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럼 요거에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요걸 알려준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난 행함이 없는 것을 일컬어가지고서 그건 짝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짝퉁. 귀신의 믿음이고. 응? 그러니까 두 가지 행함이 있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한 행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행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행함은 누구를 자랑하느냐?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돼 있어. 그래, 내가 한 행함은 뭐냐? 나를 자랑하게 돼 있어.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어떤 나타난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무엇을 증거하느냐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드러낼 것이고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낼 것이고,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100% 시험 드는 사람이라. 안 알아주면 삐지고 교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라. 내가 했기 때문에 내 것이, 이것이 힘으로 작동이 안 될 때는 불타고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신앙들을 우리는 원래 율법 아래에서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은혜 아래 옮겨지고 보니까 그걸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지금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뭐라 그런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 한다?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이해돼요? 단수적,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단수로 이야기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아멘? 복수로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다 담겨 있겠죠. 그 속에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 빌려가지고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크고 비밀한 것을 이야기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것들이 내 얼굴 땐 그 사람이 올바른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게 없이 그걸 그 일만 자랑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뭐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라는 놈은 본질을 가리기 위해서 비본질을 가지고서 가린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저 뭡니까? 교회 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데, 일하는 것으로 둔갑을 치게 놔버렸어.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도 열심과 일을 충성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하냐? 여기에 미혹당한 사람은 내가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 곧 자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다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세요. 고로한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 듣는 걸 싫어해요. 말씀 듣는 걸 싫어하고 일하는 걸 한다니까. 그래,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주방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 듣는 것이 목적이지. 아멘? 이 말씀 듣지 않고 막 주방에 일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밥 한 30분 늦게 먹으면 어때? 근데 자꾸만 우리는 속는 거예요.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속아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한 것이 막 주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슨, 따라합시다. 주의 일은? 주의 일은? 예수 믿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럼 예수님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럼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건들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이, 그 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건들을 일으킨다니까. 그럼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 섬김이잖아. 예수님의 주특기가 뭐다? 섬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의 섬김을 가지고서 섬긴 사람은 지자랑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반대로. 그거 안 알아줘도 삐진다, 안 삐진다? 안 삐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 때문에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 마귀의 엄청난 유혹이 뭐냐면, 저는 이 교회의 위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는 것을 위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씀 듣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말씀 듣는 것이. 그 다음에 찬송하고 뭐 하고 이거였다니까. 말씀 듣는 것이 목적이었어.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뭐냐, 말씀은 짧게 하고 뭐를 많이 하고, 다른 퍼포먼스를 많이 하게 하죠. 그죠? 결국은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서 말씀을 가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대부분이 그래요. 막 기타 치고 찬양하고 막 이런 애들 있죠. 막 나와서 막 이렇게 하죠. 해나라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말씀 들을 때는 졸고 안 들어요. 그 일만 집착하고 있다. 이게 미혹이라니까. 지금 이 말 이해돼요? 찬송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동력이 돼서 나오는 찬송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이 찬송이 일이 돼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찬송할 때는 막 땀 흘려가면 삐까뻔쩍 하는데, 딱 끝나가지고 말씀 들어갈 것 같으면 엉뚱한 짓 한다니까. 이 스마트폰 보고 말이죠. 엉뚱한 짓 하면 말씀을 안 들어요. 그게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라니까. 미혹이라니까. 지금 이해됩니까? 네. 올바른 신앙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그럼 무엇입니다? 그 믿음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다 없다? 있다.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야 뭐가 나느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간다니까. 왜 믿음을 자라나느냐?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생명은 정체되면 죽는 거예요. 생명은 늘 날마다 역사를 한다니까. 그래서 생명이 가진 사람은 반드시 뭐를 듣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원동력이 돼 가지고서 찬양을 하게 하든지 뭐를 전도하게 하든지 뭐를 하게 하든지 이런 일을 하게 한다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전도사님이 찬양은 열심히 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가 공부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하나님 은혜가 간섭을 하니까 모든 걸 놓더라도 말씀 들어야 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거 없는 사람들은 지금도 뭐 하느냐? 찬양한다고 바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찬양 사역자들 보면 전 진짜 위기로 보는데 그 사람들 자체가 하는 일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과 비본질을 혼동하지 말라니까. 아멘? 아멘. 내가 나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막, 막 해가지고 하는데 예배 시간 꾹꾹꾹 존다. 그 바르다 틀렸다. 그 틀린 것이 되어버리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가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말씀 듣는 걸 최우선으로 여겨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가 말씀이 사라져. 지금 서울 같은 데 보면 25분 설교예요. 그걸 해야 최첨단의 유행을 따라간다고 해가지고서 신세대 목사로 지금 칭송을 받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 시간씩 설교할 것 같으면은 맨날 난리 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길어요. 뭐 해달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설교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 지금 은혜 안 되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을 것 같으면 시간이 빨리 가요, 늦게 가요? 빨리 가요. 진짜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빨리 가버리죠? 미운 사람하고 있으면은. 시간이 억수로 늦게 가죠, 그죠? 그걸 그대로 적용하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사랑으로 작용할 것 같으면 그 말씀이 길게 느껴진다, 짧게 느껴진다. 짧게 느껴지죠? 제가 밖에 나가서 집회를 하다 보면 보통 한 시간 반, 두 시간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 하는 얘기가 벌써 시간이 이래 됐어요. 벌써 그 벌써 시간이 이래 됐어요. 이 말이 그 뭐예요? 지겹단 얘기예요. 금방 지나갔단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 은혜 받았단 얘기 안 받았단 얘기예요? 받았단 얘기죠. 근데 밖에 나가면 그래야 되는데 왜 우리 집구석은 안 되는데? 그 여기가 병자라, 여기가. 내가 제일 고민하는 게 열하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고 해도 말 안 들어. 그런 사람은 예수가 와서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와, 이렇게 꼴통들만 모아놨습니까? 야야, 니네 교회만 꼴통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다 꼴통이다. 그러니까 이 설교가 세계 만방의 꼴통들한테 전개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아가리 되는 사람은 그 광주에 있는 집사님 같이 엉엉 울면서 다시 교회에 나가가지고 봉사하고 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 사람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좀 말씀이 전거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말씀 길다 짧다 해봐라, 씨. 내가 세워가지고서 동해물과 부르라 그랬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시간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감정으로서 서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가 은혜가 될 때일 것 같으면은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그 은혜 말씀 붙잡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쪽으로.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에 내가 지금 은혜가 된다 이 얘기는 말씀이 귀에 들어올 때 아 내가 은혜를 받는구나. 말씀이 귀에 안 들리고 또 잔소리같이 들릴 것 같으면 여러분 지금 은혜 안 된다는 얘기. 그 문제는 내 인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한테 있어. 그럼 기도하셔야 돼. 아멘? 아멘. 네. 문제를 남한테 찾지 마시라고. 우리는 자꾸만 보세요. 예,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인간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는 내 쪽에 있는 것이지 타자 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사랑받고 싶죠. 그죠? 사랑받고 싶죠. 그렇습니까? 아멘. 그럼 사랑을 받으려면 저쪽에서 사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그럼 그 사랑받는 건 내 쪽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저쪽에서 사랑을 끌어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예요? 그렇죠. 사랑은 내가 하는 거라니까. 이 또 머리가 안 돌아간다. 자, 보세요. 사랑은 내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 사랑받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저쪽에서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쪽 사람 보고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거는 바보라. 그 사람의 사랑을 빼내려면은 내가 사랑을 하면 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법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누구에게 주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막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 뭐 하냐? 사랑을 토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 우리 먼저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 먼저 줬어요. 줘죠. 그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라니까. 열심히 받으면 열심히 넘어간다? 나오지요. 열심히 받고 안 나오는 건 도적놈이고. 열심히 받았는데 토해내게 됐다니까. 여러분들 많이 먹으면 싼다 안 싼다? 그게 정상이지. 많이 먹고도 안 싼다? 그건 고장난 거지요. 제가 흔히 이제 우스갯소리로 변비 환자들 나무라는 게 그러잖아요. 안 처먹으니 안 나오는 거예요. 처먹어보세요. 나오지. 그것도 야채를 많이 처먹어보라고 나오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뭘 내어놓으려 하지 말고 먼저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받으라고. 아멘? 아멘. 계속 하나님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알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사랑하라 소리 안 하고 내 거 받으라. 내 사랑 줄 테니까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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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화를 내는 게 뭔지 아세요? 안 받는 거예요. 그 안 받는 게 누구냐? 죽은 자는 안 받아요. 산 자는 받아가지고 먹는데. 아멘? 하나님은 계속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촉촉촉촉 먹는다. 우리 에밀리가 지금 태어난 지 두 달 됐잖아. 지금 얼마나 컸는가. 노다지 먹는다는 게 노다지 먹는다. 그러니 크지. 부모 입장에서 애가 태어나가지고 안 먹으면 젖 안 먹으면 부모는 비상 걸리는 거예요. 그 부모가 아이가 가장 고마울 때가 언제예요? 잘 먹을 죠. 그렇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쌀 때가 그런 거예요. 먹기도 했는데 싸지 않으면 고민. 이것도 문제라.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돼. 그러면은 부모가 호태한다. 왜? 그게 생명의 자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도 그래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열심히 토해내세요. 토해내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 주어가 거기 되면 안 되고 먼저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 우리 모양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 기억하세요. 사랑해 주세요 하지 마세요. 그거.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사랑밖에.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야, 내가 주특기가 뭔지 아나? 사랑하는 거다. 부족한 여러분들 사랑하시라고. 그러면은 저쪽에서 미안해서라도 한다니까. 쉬운 얘기로. 내가 저 사람한테 뭘 한번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고 싶다. 그러면 열심히 사주라고. 그럴 것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사준다니까. 지금 이 말 이해되죠? 네. 그게 사랑은 받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사랑을 하면 온다니까. 아멘. 열심히 사랑해보시라고. 그럼 열심히 사랑이 와요. 근데 나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 안 받는다, 안 준다고 난리를 친다. 이런 집구석이 제일 문제 있는 집구석이야. 서로 사랑받겠다 그런다. 안 돼요. 그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하는 것만 우리에게 줬다니까. 사랑받는 건 저쪽에 줬다니까. 저쪽 마음이라. 그건 사랑 주든지 안 주든지 우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뭐냐? 받은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뭐밖에 없다? 사랑밖에 없다. 진짜? 아멘. 진짜로? 지금 우리 받은 것이 사랑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받은 게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쏟아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냐?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성령이 오면은 그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니까. 그 깨달음을 받고 보니까 세상에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네. 내가 심지어 내가 이렇게 주일날 어디 놀러가지 않고 교회 오는 것조차도 이건 내 실력이 아니고 주께서 내 발걸음을 독수리 날개 업어가지고 여기 갖다 놨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왔지요? 이쁘죠? 이게 아니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독수리 날개 업어가지고 이 자리에 앉게 해줬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는 것도 주여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내 귀에 붙어있는 귀머거리 독사를 쫓아내버리고 여기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에바다 이렇게 열어주니까 들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거.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이 골통들아, 너희들이 받은 그 모든 은사들이 너희들 것이냐? 그게 어디?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너희들 왜 잘난 척하는데? 왜 그래 분쟁하는데? 왜 네 잘났다 내 잘났다 싸우는데?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그 성령이 오면은 비로소 뭐가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이 받고 살고 있구나.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냐? 그래서 그 은혜가 압도당해가지고 뭐 하냐?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성경으로 봉사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행여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것조차도 여러분들 자랑거리 갖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것조차도 자랑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것도 그건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줬기 때문에 믿는 것이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할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해야 된다? 아멘. 그렇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찬양과 감사는 신앙의 끝에 모든 것을 받은 것을 소화해서 토해내는 모습인 거예요. 토해내는 모습. 이걸 영광이라 그런다니까. 영광.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즐겨내는 자를 주님께서는 기뻐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즐겨내는 것은 이 사람 어떤 사람이 즐겨내겠어요? 받은 사람. 얼굴 펴시고 얼굴 펴시고 돈 내는 소리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봐. 하나님의 은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즐겨내신 자를 하나님 기뻐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하나님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즐겨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럼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고맙다. 우리가 자식들이 잘 커지면 그렇잖아요. 고맙다. 사고 안 치고 잘 커져서 참 고맙다. 고맙대. 고맙대.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고맙다. 참 고맙다. 그렇게 말하신다니까. 응? 그게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거예요. 응?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응? 하나님께서 먼저 줘요. 그 먼저 요 받은 사람들은 요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일을 하신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또다시 주신다니까. 이게 선순환이라. 그래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계속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니까.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점점점점 패해가지고 여기 그 뭐냐 한 달란트 받은 종같이 있는 것까지라도 빼앗아가지고 뭐하라 그래요. 그 가지고 있는 것조차 빼앗아가지고 주라 그러죠. 남긴 자를 주라 그러죠. 그 얘기 그 얘기. 그래서 교회는 은혜 받는 사람은 계속 은혜를 받고 못 받는 사람은 점점 못 받아서 점점 폐역해지는 거예요. 폐역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말이죠. 그리고 성도들 간에 이렇게 같이 모여 예배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기뻐한다니까. 오늘 같이 이렇게 같이 말이죠. 그 멸치를 큰 서로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주님이 받을 때 그 못할 거예요, 그래. 이런 모습이에요.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사람이 많으냐, 적냐, 그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라도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눠가지고서 서로 섬기고 할 때, 형님 먼저, 아니다, 아우 먼저, 아닙니다, 형님 먼저, 아니다, 아우 먼저. 참.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곧 뭐냐. 신자가 지금 바로 은혜를 받고 있는 증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올 것 같으면 그 성령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다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첫째로 깨닫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십자가 사건. 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아니었으면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죄와 사망에서 건져질 수 있을까? 그러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감사하시고,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네 내한테 받은 거 아나? 예, 감사합니다. 내 형제 섬기라 그러잖아. 내 형제 섬기라고. 아멘.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위로는 하나님과 뭐가 되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사랑이 되어지고,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냐? 이웃 간에 나누는 거. 이게 십자가 도라니까. 아멘? 아멘. 네. 그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먼저 뭐 하냐? 아버지 화목하는 이 일들을 예수님 십자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 같으면은, 그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안다 할 것 같으면은, 주여, 나 같은 것이 내 의의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불이형 의의로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된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보너스까지 성령의 은사들을 줘가지고서 다 다양하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들을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들이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고, 내가 연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고, 내가 교회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들을 깨닫고 날 것 같은 뭐 하냐 하면서도 뭐가 되느냐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죠. 그게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내가 이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이 입술에서 찬송이 사라진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비상을 그러셔야 돼. 성도의 입에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감사와 찬송밖에 뱉어낼 게 없다니까. 아멘?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혹시 원망이라든가 불평이라든가 누구 미움이라는 게 나올 것 같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고갈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남한테 문제를 삼지 마시라고. 누구 때문에 못한, 그걸 누구 때문에 왜 예수를 못 믿는데? 이거 얼마나 이 등신짓을 하냐고. 누구 때문에 못 믿는데? 아, 그 사람 그러면 그 천국 안 가면 안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냐? 내한테 문제를 안 삼고 꼭 남한테 문제를 삼거든요.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모든 문제는 누구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럼 내가 문제로 여기는 것은 결국 누구와 지금 화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소통이 돼서 하나님께로 받을 것 같으면은 누구 미워하는 미움도 사라진다니까. 제 비유를 듭니다. 제 비유를. 과거에 제가 이 평지도로 이렇게 성도를 이렇게 섬기고 이럴 때 제가 이렇게 섬기던 그 교회 목사님이 아주 무당짓을 하고 진짜 이거 나쁜 사람이에요. 요즘 말할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미움이 생겨. 너무너무 미워가지고서. 그렇게 미움이 생기니까 교회 가도 계속해서 뭐가 생기느냐?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도 들어오지도 않고 자꾸 미움이 생겨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목사님한테서 안수 받았다니까. 도저히 내가 이걸 못 견디겠습니다. 안수해 주세요. 안수를 하고 나니까 그 미움이 사라지더라니까. 아, 내가, 결국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그것이 그 목사를 미워하니까 문제는 그 목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내한테 있는 거야. 내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풀어라는 거야. 네가 풀어라. 그래서 산상보원에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예물 드리러 가거든 형제하고 원망 들을 만한 그 일이 있거든 먼저 뭐 하라 그래요. 둘이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 그러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원망 들으러 둘이 사와하는 건 안 해. 안 하고 와가지고 드린대. 하나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원리가 있다니까 원리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 미울 수 있어요. 그럼 미우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아멘? 나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그리고 하지 마.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냐고. 앞으로는 올해는 누구 때문에 나 못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스스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가 없어. 다 모든 문제는 나예요. 나. 그럼 내 문제는 결국 뭐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다 미워요. 다 밉다고. 다 귀찮고. 하나님 관계가 내가 올바로 되어 있을 것 같으면 모두가 다 좋게 보이고. 아멘? 아멘.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 살면서 아내의 기분은 누가 좌우한다? 남편이 좌우하죠. 그죠? 남편이 보너스를 1,000,000원 갖다 줬다. 아내 얼굴이 어떻다? 확 피어지면은 그때 그 아이들에게 횡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결국은 그 아이들이 횡재를 받는 것은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엄마다 아빠다? 아빠. 아빠죠. 그죠? 아빠가 주니까 엄마가 받아가지고서 주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을 그대로 우리 구조로 만들자니까. 아빠는 누구 역할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할하는 것이고 우리는 엄마 역할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보너스 받아왔는데 그걸 노름해서 다 까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자 쪽에서는 분노가 나죠. 그런데 아가 옆에 와가지고 엄마 100원만 그럼 뭐라 그래요? 육두문자로 아 잡잖아요. 그럼 얘는 뭐라 그러지 아세요? 왜 미안해? 엄마 믿다 그러죠. 결국 그지요? 그게 꼭 구조와 같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을 때 내가 은혜를 받을 땐 다 좋아 보여. 근데 내가 은혜가 없을 것 같으면 다 싫어 보여. 다 미워 보여. 올해는 문제를 남에게 찾지 마시라고. 나에게 찾으시라고.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라고. 신앙생활은
내가 행복하게 해서 하는 거예요. 남 보지 마시라고. 아멘? 아멘. 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행복하게 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 안 주면 저쪽에서는 양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안 맞아요? 맞아요. 결국 나를 위해서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늘 뭐하냐. 내 쪽에서 내가 편하려면은 베풀어야 돼. 베풀어야 된다. 그렇게 베풀 때 저쪽에서 돌아온다니까. 이게 곧 뭐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보여주는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가정의 그 구조 속에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믿고서 내가 행복하시라고. 내가 행복할 때 그 다음에 좋은 이 행복의 기운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걸 생명의 기운이라, 생명의 향기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생명의 향기를 올해는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퍼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결국 나를 행복해 하시고 그 행복이 내 주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찬송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으면 이런 것들은 다 주님 앞에 토설하고서 그 분노를 품고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니까 그 분노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서 다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올 한 해 동안은 진짜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